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하락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좀 올려세우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시장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금요일날 끝난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되돌림을 줬던 시장인데요.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오늘 일본이 휴장이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받았던 흐름이 있고요. 장 막판에 나스닥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긴 했지만 아마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뉴욕 증시의 움직임들은 우리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줬던 주요 섹터가 전기차 업종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오히려 유가 관련된 업종들이 반등을 좀 이끌어줬거든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런 근간의 배경에는 아마 미 국채 10년물이 3%대를 넘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되는 부분들이 강화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0개 국정과제를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는 알려진 악재는 굉장히 좀 둔감해진 상태고 오히려 좀 호재를 기다리는 시장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FOMC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관망하는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일회성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도는데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추정 매매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음봉을 막고 또다시 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것 같고요. 순환매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발빠른 매매가 좋을 텐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좀 소화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주식보다는 현금이 유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계좌를 보시면 손실난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주 FOMC를 기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지난주에는 하루에 5천억에서 4천억대 매도를 보여줬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에 대한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선순환을 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시면 하루에 7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 하루에 1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을 미리 매수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대응을 한 발짝 떨어져서 FOMC 이후에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